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을 논의합니다.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까지 출하 차질 규모가 커지는 등 피해가 불어나면서입니다.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.